야 준수야 일로 와. 왜? 아 보여줄 게 있어서 그렇지 이 녀석아. 야야야 내가 말이지 이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취미생활 하나 만들었잖아. 그럼 뭐야? 짜잔. 오 야. 야 무슨 일이야? 야 한번 쳐줘. 쳐줘? 어. 내 첫 번째 여자. 오오오 너무 아름다워요. 야 완전 고급진데. 야 이거 소리만 들어도 한 50만 원 정도 하겠다. 아 50만 원이라니. 자 다시 잘 들어봐. 700만 원이에요. 미쳤어? 왜? 야, 너 처음 하는 놈이 무슨 700만 원짜리 사? 아니, 원래 장비빨이 중요한 거야. 야, 이거 700만 원인 거 와이프가 모르니까 너 조심해야 돼. 알았어? 알았어. 말하면 안 돼. 어. 조용. 어. 오케이. 기타로 모두 밝혀줘. 기타. 아, 죄송해졌구나. 아빠. 기타다. 아, 그래 야 아빠 기타야. 우와 나 한 번만 만져보면 아, 안 돼요. 아 야, 만져보고 싶어? 네. 오 그래 그래 우리 재성이 아빠 기타 한 번만 살짝 만져봐. 오 우와 이거 어때? 재성이가 들으니까 이거 너무 무겁지? 아니 700이라서 감기네 이게. 아니 김 사장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아니 엄마는 그 돈을 낀다고 내 옷 하나 사러 가는데 그 곤지암 창고 대방출 가가지고 그냥 산짐승처럼 그 막 옷도미 사이를 가가지고 거기서 내 거 옷 사왔는데 아니 나는 이게 필라인 줄 알았어. 근데 필라가 아니고 필라테스야. 아니 700만 원짜리 기타를 이게 재석이 재석이가 아빠를 이해해야지. 아저씨 이해 고추나 빼고 얘기해. 고춧가루가 더러워 죽겠어 아주. 아저씨 얼마 전에 저 제우스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초딩 학생이랑 현피 뜨다가 졌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 형님이 내 뒤봐주는 형님이야. 소용오지 한다고. 안 되겠어 내가 이거 엄마랑 아줌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쇼윈도 부부의 진실을 파헤쳐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엄마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이게 진짜 행복이야? 가짜 행복이지? 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재성아 제발 부탁이야.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럼 저 누구 솔깃한 제안으로 내 발걸음을 막아볼 사람이 있어? 재성아 이 아빠 비밀만 지켜주면 말이야 재성이가 좋아하는 이 누텔라를 사주지. 잠깐만. 아이 이 누텔라 초콜릿이라면은 얘기가 다르지. 고도 비만을 부르는 초콜릿으로서 그냥 먹어도 맛있고 빵을 찍어 먹어도 맛있고 심지어는 휴지를 찍어 먹어도 맛있고 계속 정신없이 먹다 보면은 맛있는 녀석들 제5의 멤버가 된다는. 그렇지. 바로 그럼 초고도 비만 초콜릿 아니야? 맞아. 그렇다면 얘기가 다르죠.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승자가 나왔구만. 아니야. 그럼 이 아저씨는 캐리비안 베이 파도 풀장을 데려가 주지. 잠깐만 이 캐리비안 베이 파도 풀장이라면은 얘기가 다르지. 위에서 보면은 우유에 조리퐁 탄 것처럼 사람이 바글바글 대고 아빠랑 아들이랑 손잡고 사이좋게 들어가지만 파도 한번 치면은 아빠는 사라지고 아빠 가발만 둥둥 떠다닌다는 그런 슬픔의 파도 풀장 아니야? 그렇지. 야 그렇다면 얘기가 다르지. 아니야 재성아 재성아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아니야. 자 야 아빠 비밀만 지켜주면은 이 재성이가 좋아하는 누텔라 플러스 거기다가 캐리비안 베이 파도 풀장 플러스 거기다가 엄마 몰래 콜라를 먹게 해주지. 누텔라 초콜릿 플러스 캐리비안 베이 파도 풀장 플러스 엄마 몰래 콜라라면은 얘기가 다르지. 초고도 비만을 부르는 초콜릿으로서 그냥 먹어도 맛있고 빵을 찍어 먹어도 맛있고 심지어는 휴지를 찍어 먹어도 맛있다는 그런 초콜릿. 계속 정신없이 먹다 보면은 맛있는 녀석들 제5의 멤버가 된다는 초고도 비만 초콜릿을 먹은 후에 캐리비안 베이 파도 풀장 위에서 보면은 우유에다가 조리퐁 타는 것처럼 사람이 엄청 많고 아빠랑 아들이랑 사이좋게 손잡고 들어가지만 파도 한번 치면은 아빠는 사라지고 아빠 가발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슬픔의 파도 풀장을 다녀온 후에 그렇지. 엄마 몰래 콜라 냉장고 가장 시크릿한 곳에 숨겨져 있는 콜라. 엄마가 콜라 마시면 이빨 썩고 피부도 까매진다고 온갖 뻥은 다치지만 새벽에 몰래 엄마가 콜라를 마시다가 아들한테 걸려가지고 아들이 엄마는 왜 콜라 먹어? 라고 말했을 때 엄마는 어른이니까 먹어도 돼! 라는 공룡 트림을 하게 만드는 그렇지. 바로 그런 마성의 음료수 아니야? 됐어! 이 아빠 비밀 지켜주는 거야! 바로 이거야! 됐어 됐어! 아, 이 맛에 바로 코미디 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나를 이겼어. 자, 이 아저씨 비밀만 지켜준다면은 아니야, 이제 그만해. 누텔라 플러스, 캐리비안 베이 파도 풀장 플러스, 엄마 몰래 콜라 플러스, 코미디 빅리그를 1년 동안 볼 수 있는 방청권을 주지. 새 코너나 잘 짜와. 아, 죄송합니다. 새 코너가 너 죄송합니다. 감독님이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까뿌이라. 까뿌이라. 누나다. 까뿌이라. 아유 우리 유나 브라질의 전통 무술인 까뿌이라 배우다가 이 슬리퍼에 발이 너무 튀어나왔다.
그래 우리 유나 왔으니까 이제 유나가 재성이랑 같이 놀아주면 되겠다 그치? 예. 아빠랑 준수 아저씨랑 잠깐 나갔다 올게요. 예.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막내 끼니까 조심해야 돼. 김사장 예. 가자 김사장 가자. 김사장 나 혼자 있으면 누나가 당수로 내 머리 찍는단 말이야. 에이, 나 데려가. 야 황재성 너 그거를 아빠한테 이르면 어떡해. 너 혼나고 싶으냐. 누나 미안해. 내가 흥분했나 봐. 아, 너 그러다가 혼난다. 아니야 한 번만 봐줘. 아, 너, 뒤지고 싶냐고. 야 야 야 야 뭐 뚱뚱하니까 성격 좋아 보이냐? 그런 말 안 했슈. 아, 너 그런 말 안 했슈. 뭐 지나가다 차가 퉁 쳐도 아유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할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생각도 안 했슈. 아니 왜 사람 몰아가요. 야 안 되겠네. 재성이 그냥 혓바닥을 쭉 잡아가지고 레드카펫처럼 쭉 뽑아야겠고 여기 탁 잡아. 샹그리랄라. 아이씨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너가 아끼는 이 피카츄 슬리퍼. 안 돼요. 피카츄 슬리퍼 한 번도 안 신었슈. 요렇게 접어놓으면 새 신사 이모야. 아유 안 얼른 와. 안 돼. 얼른 상상해. 안 돼. 아유 수건 내리고 와. 안 돼. 괜찮아 엄마야 엄마 괜찮아 괜찮아. 조용히 해요. 시끄럽게 하면 자장자장 우리 아기 깬단 말이오. 아기가 얼마나 괜찮아. 어제 독감 주사 맞고 아파 죽었는데 누가 떠들었어? 이거 누구 짓이야? 푸딩인 줄 알고 세 숟갈 퍼먹었는데 방향제네. 왜 쳐먹었어? 사량용 방향제. 그럼 세 숟갈 넘어서 한 숟갈 때 그만뒀어야지. 고강렬이 죽은 곽철현 가득 아버지 태냥 시키라. 미안한데 난 황재성이야. 고강렬이 아니라. 네가 그랬어?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누구 거야? 고창석이 짓이야? 나 고창석이 아니야. 코스트코 수박이구만. 코스트코 아니야. 그럼 누구야? 코스트코 수박. 그랬어 시키야. 나 안 그랬다고. 누구야? 지금 사람 차. 미쳤어. 볼 것도 없는데 뭘 내려? 볼 것이 없어. 이 몸만 키지 아씨. 야 시키야. 야 시키야. 내가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시키야. 네가 하면 나한테 그랬어. 네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알아 시키야. 네가 누군데? 네가 알아 시키야. Hey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난 아기다. 난 아기다.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노래를 진 빠지게 부르는 거야? 나는 원래 고음이 안 올라가. 갑자기 SNL이 보고 싶구만. 부활해야 될 텐데. 뭐야? 기분 좋아서 웃는 거야? 나 오줌 쌌어. 아니 오줌 쌌는데 왜 웃어? 오줌을 싸면 축축해지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 가만 있어봐. 오줌 쌌으니까 갑자기 코가 이렇게 막히네. 누가 사랑으로 내 코를 입으로 쪽쪽 빨아줄 사람 누구예요? 고광렬이요? 아 들어와서 못 빨아. 코스트코 수박이요? 나 수박 아니요. 그렇지 알고 내가 준비했지. 이름하여 멀쩡한 동화를 확 꺾어서 재밌게 말하는 동화책 꺾어 말하기. 자 멀쩡하고 너무 말았던 동화를 아주 재미지게 꺾어서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아주 맛있게. 자 크리스마스 스토리부터 해봐. 그래 그럼 나는 겨울왕국을 해줄 거야. 겨울. 너 재밌겠구만. 나는 너무 외로운 공주 엘사라네. 아, 재밌어. 이 넓은 왕국에 나뿐이라지. 아주 재밌어. 나의 친구 올라프야. 올라프. 내 친구 눈사람 탁 잡아서 코를 뻥 빼가지고 요거 그냥 빙수기에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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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때? 녹았어. 어떻게 녹은 거야? 아, 맛있다. 가기 맛에 사다. 아유. 잘 겪었어. 아, 잘 겪었구만. 아주 맛있어. 겨울왕국을 이길 건 이내 전술밖에 없어. 뭐지? 백설공주로 가겠어. 에, 백설공주 어제 읽었는데 고강렬이 빠지. 옛날 옛날 백설공주가 집에 와 난쟁이를 찾았어요. 첫 번째 난쟁아, 네. 두 번째 난쟁아, 네. 세 번째 난쟁아, 누가 넘버 쓰리래. 그러자 네 번째 난쟁이가 세 번째 난쟁이 손을 잡으면, 어이 중구형 너무한 거 아니오. 하자 세 번째 난쟁이가, 이건 나이 새끼야. 네가 막 우리 엄마랑 같은 엄마지. 내가 임마 네가 막 모유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임마. 이건 너. 근데 실례지만 백설공주는 어디 백십니까? 누구의 동화가 더 잘 꺾였는지 이제부터 투표 것입니다.
고강렬이가 더 잘 꺾었다 1번. 고창석이가 잘 꺾었다 2번. 나 고창석 아니요. 김준현이가 잘했다 2번. 나 김준현 아니요. 유민상이가 잘했다. 유민상이 아니요. 김민경이가 잘했다. 김민경이 아니요. 그게 뭣이 중한디? 뭣이 중한디? 뭣이 중한디가 잘했다 2번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투표 지금 시작 허겁입니다. 눌러주시오. 자, 결과 보여주시오. 그만. 자, 과연 승리 누구요? 고강렬이요? 멋이 중원디 누구요? 아! 멋이 중원디가 반전으로 205표, 고강렬이가 318표로 오늘은 고강렬이 승! 코를 빨로 갈아야 되겠어. 아니 아니 안 돼! 뭐요? 나는 질 수 없어! 뭐야 왜 이래? 어? 아! 아니 뭐야? 아니 멋이 중원디가! 아! 멋이 중원디가 염력을! 염력이요! 대단하구만! 모시 중원디가 2,053표로 고관열이 아니야 나 가만두지 않겠어. 어, 아니 고관열이도 염력이요. 염력이 아니 모시 중원디를 끌고 가. 이거 아니야. 모시 중원디를 이거 아니라고. 저리 가. 이런다. 어휴 하지마. 한풀 한풀 됐어. 모시 중원디 2,531표로 모시 중원디 승. 아니야 안돼. 제발 고관열이 제발 살려줘. 내 코를 빨아야겠구만. 빨리 와시게. 하지마. 제발 부탁해. 살려줘.